작년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건가 봐요. 좀 습하고 맑은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여름을 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여름을 위한 정말 꿀꿀템들과 그리고 또 여름철 스킨케어 마켓도 같이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계절이 바뀌면 좀 새로운 향들을 찾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보면 좀 주기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향을 찾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향 제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꼭 챙겨 다니는 이 탬버린즈 핸드크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 좀 되게 핫한 브랜드다 보니까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죠? 이거는 여름철에 끈적인 걱정 없이 그냥 적당히 향을 살짝 입는 느낌 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퍼퓸 핸드예요. 제가 원래도 패촐리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샌달우드랑 패촐리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구매하는 김에 이렇게 또 새로 나온 룸스프레이가 있길래 이렇게 한번 또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핸드크림보다는 향이 조금 더 짙게 발향이 되는 느낌이고요. 이 메이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원하게 퍼지는 쌉싸름한 꽃향이라서 여름철에 살짝 뿌려주면 뭔가 분위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 0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디한 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레이어링을 하면 되게 시원한 숲에 있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이 산타마리아노 벨라 가드니아 향인데요. 이거는 약간 파우더리함이 살짝 남아있는 플라워 향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여름에는 엄청 우디한 거에 빠져있어가지고 우디함의 대명사인 그 로에베 향수를 좀 주로 쓰다가 올여름에는 뭔가 그래도 더 가벼우면서 조금 시원한 그래도 약간 향긋한 느낌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산타마리아노 벨라 제품에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서 시향을 해보니까 제 스타일로 좀 꽂히다 보니까 구매를 했어요. 오프레지아가 조금 더 머스크? 물방울꽃 느낌이라면 살짝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꽃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 브이로그 때 살짝 보여드렸던 그랑앤드에서 구매한 마린 오키드라는 향인데요. 뭔가 발향이라든지 지속력이 굉장히 은은하고 잔잔한 향이라서 저는 주로 바디 미스트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약간 그런 섬유 유연제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나면서 뭔가 그래도 꽃향이 살짝 나는 오묘한 은은한 향이어가지고 평소에 좀 진한 발향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브랜드 가서 시향을 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향수는 이렇게 두 개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좀 더우면 땀도 나고 막 열이 많이 나니까 저는 좀 머리 냄새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여름 시즌만 되면 항상 찾았었던 제품들을 추천을 해볼게요. 얘네 둘 다 조금 엄청 유명한 템들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두피가 유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유분이 자주 올라오고 가렵고 뭔가 조금 더 뽀송뽀송하고 깨어냈으면 좋겠다. 샴푸할 때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클로란 아쿠아 민트 샴푸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엄청 시원하면서 되게 깨어나거든요. 이 샴푸 쓰면은 밤까지 좀 유분이 잘 안 일어나요. 지성 두피랑 두피에 약간 피지 같은 거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강추를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 이브로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수리 냄새 때문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요즘엔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기는 한데 클로란 제품이 정수리 냄새가 조금 안 나게 도와줬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수리 냄새를 되게 향긋하게 도와줘요. 아침에 샴푸할 때 이거 사용을 하면은 밤까지도 정수리 냄새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사용해보면 두피가 되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물질 같은 것도 별로 안 생기고 얘가 또 쓰면은 머릿결이 좀 부들부들 좀 찰랑찰랑한 느낌이 살짝 돌아가지고 되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함께 사용을 해보시면 여름철 머리 정수리 냄새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 스킨케어템으로
반짝 마켓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번 마켓은 진행할 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마켓 일정이 좀 되게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제품들이 아무리 봐도 여름철에 딱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브랜드에서 너무 가격을 정말 좋게 좀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반짝 마켓으로 잠깐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두달 정도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한국형 더마? 한국형 안티폴루션이라는 제품이라는 거라 사실 또 유한 킴벌이라는 그큰 회사 약간 그런 네임드에서 조금 반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약간 유럽형 더마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그런 피부 솔루션에 맞춰서 좀 클렌징 워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겪는 피부 고민을 완전 최적화해서 둔 브랜드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부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죠. 특히 이번 여름철에 사용을 하면은 정말 정말 만족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이 크림 때문에 마켓 일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피토마켓 기억을 하시나요? 저와 같이 피토알렉신 제품을 굉장히 잘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약간 여름철에는 조금 더 가벼운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젤 크림이에요. 퐁당하게 발리는데 엄청 짠짠하게 좀 발리는 느낌이 들어요. 스킨케어 좀 정착을 하고 나서는 피부에 트러블이 진짜 잘안 나는 중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안 맞는 쿠션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번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제품 좀 슬리핑팩처럼 바르고 잤더니 다음날 되게 많이 진정이 돼 있더라고요. 약간 붉은기도 많이 사라졌고 좁쌀도 좀 가라앉았던 느낌? 화장 전에 밀림도 없고요. 오히려 화장이 좀잘 먹기까지 하고 보습막이 되게 가볍게 잘 씌워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단독 스킨케어 제품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그런 진정 대표 성분인 시카나 병풀라인에 크게 효과를 못 보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피토알렉신 성분도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천연 영양제인 오크라 열매랑 킹스오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조금 더 차이 점을 두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크림을 메인으로 가져온 거고 클렌징 오일은 이번에 가격대를 너무너무 저렴하게 잘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서브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사용감이 생각보다 써볼수록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아이리무버를 어떤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든 꼭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제품 쓰고 나서는 리무버를 좀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도 되게 잘 지워지고요. 엄청 그 유명하다던 올프루프 제품을 써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피지 제거 같은 딥클린에도 조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좀 클린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되게 순하게 딥클린을 좀 해주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클렌징 오일 사용할 때 지성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성이기 때문에 오일을 쓰면 피부가 좀 뒤집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네랄 오일이 첨가가 되면은 피부가 조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클렌징 오일 만약에 선택을 하실 때는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클렌징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피부 트러블을 조금 걱정하지 않고 오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사용 팁을 알려드리면 뭐 리무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문질문질을 해주시고요. 손에 물 조금만 묻혀서 유화를 좀 꼼꼼히 해주세요. 그럼 약간 이렇게 하얀 액체가 생기잖아요. 그때 조금 개운하게 헹궈주시면 정말 속에 있는 노폐물들, 속에 있는 피지 같은 것도 다 딥클린이 되고 되게 편안하고 순하게 클렌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일정을 알려드리면 6월 10일에서 11일 되게 짧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안티더스트 클렌징 오일 두 개로 라인업이 되어 있고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이 클렌징 봉 20ml 두 개가 증정이 되고요. 3100원 정가인 이 크림은 27% 할인율이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까지 합해서 21,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700원인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12,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름철 수분크림 좀 빨리 소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짜리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36% 할인을 해서 38,500원에 만나보실 수
수 있는데 여기 옵션부터는 이렇게 탁상에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접이식 거울도 같이 추가가 됩니다. 크림이랑 오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증정이 되고요. 요구선 같은 경우에는 35%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46,800원 제품을 3만 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클렌징 오일 12,900원에 무료 배송으로도 업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클렌징 오일 다 써서 어떤 거 구매하실까 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번 마켓에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릴게요. 또 이어서 요 쌍쿠션도 추천을 드릴게요. 저 이거 식물나라 생기톤업 쿠션 제가 작년에 엄청 잘 써서 영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단종된 줄 알았는데 좀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사용감이 아주 살짝 조금 더 촉촉하고 얇고 좀 가볍게 발려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썼을 때는 뭔가 엄청 큰 변화는 못 느껴졌지만 요 제품이 정말 톤업이 되게 확실하게 되는데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추천을 했던 톤업 쿠션이거든요. 1호가 색상이 하얘서 엄청 어색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용하시면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피부에서 조금 반톤에서 한톤 정도 확실하게 톤업이 되고 어색한 백탁이라든지 밀림, 건조함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자체가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이 제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발라서 톤 보정을 해주고 약간 커버가 필요한 다크라든지 코 부분에만 원래 쓰고 있던 파운데이션 정말 살짝 한 번 두 번 누르면 여름철에 그렇게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 되면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행지에서 물 바뀌면 피부 뒤집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팩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얘네는 제가 여행 가면은 항상 근처 올영에서 구매를 하는 일회용 모델링 팩 제품이에요. 린제이 제품이고 일단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물 같은 것도 딱 정해진 양만큼만 넣으면 되고 한 번 쓰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뭔가 제로웨이스트에는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기는 하네요. 제가 여행지에 꼭 가져가거나 또는 여행지 근처에 있는 올영에서 항상 구매를 하는 모델링 팩인데 일단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팩에서 가장 좋은 게 모델링 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만들기가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처리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효과는 일반 그런 시트팩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피부 안 좋을 때도 모델링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좀 꾸준히 해줬던 것도 그런 효과이기는 한데 요거 여행지 가셔서 피부 좀 갑자기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당일 밤에 마무리하실 때 팩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행지에서 올라왔던 그런 좁쌀 뾰루지가 조금 빠르게 진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조금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데 약간 그런 슈렉팩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스킨푸드 제품이에요. 스킨푸드는 약간 좀 믿고 쓰는 경향이 있죠. 이게 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만 사용하는 건데 제가 그걸 안 보고 10분, 15분을 사용을 했더니 조금 따끔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피부 뾰루지 같은 거 하나도 안 올라오고 오히려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그냥 가끔씩 얼굴에 시원한 쿨링감 줄 때 사용을 하고 있는 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뷰티템은 아닌데 치마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슬림라인 네모 팬티 여름에 꼭 사서 입으세요. 네, 제가 작년에도 속옷 추천할 때 이거 슬림라인 팬티가 가장 좋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와이존 부각 절대 없고 다리에 이 밀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바지에 입었을 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치마 입을 때 이거 하나 입으면 속바지 안 입어도 되니까 정말 세상 편해요. 제 친구들도 이거 입어보고서는 진짜 다들 괜찮다고 하거든요. 사실 처음에 구매할 때 가격 때문에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워낙에 재질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저 작년에 산 것도 지금까지 잘 입고 있습니다. 제가 또 슬림라인 팬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고객들 의견을 정말 반영을 많이 해서 리뉴얼을 되게 자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 초반보다도 지금 제품이 훨씬 더 입었을 때 더 편리하고
너무 착 감기고 정말 정말 편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작게 입으시지 마시고 그냥 원래 입던 팬티 사이즈처럼 조금 넉넉하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런 사각 팬티는 저는 아직까지는 슬림라인 팬티를 이기는 데를 못본것 같아요. 다들 좀 다리 밀림이 좀 심했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바디 스크럽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워낙에 유명한 트리아 제품이죠. 저는 원래 로집 제품을 쓰다가 이번에 좀 여름이고 하니까 블루베리 타르트 향을 구매를 했는데 엄청 달달해요. 뭔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개미꿀 것 같은 달달한 향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바디 스크럽을 써봤을 때 얘는 좀 확실하게 그런 피지라든지 모공 각화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조금 효과가 좀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각화증 초기처럼 막 여기가 좀 거뭇거뭇한 것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피지 같은 게. 그래서 되게 당황을 많이 했는데 이거 스크럽 써가지고 샤워할 때 되게 5분에서 6분 정도 계속 롤링을 해주니까 씻어냈더니 깨끗해졌어. 그리고 여름철에 이런 팔꿈치 같은 거 케어할 때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사용할 때는 스크럽 제품이다 보니까 좀 까끌까끌 막 뭔가 그게 벗겨진 느낌인데 씻어내고 나면 피부가 정말 맨들맨들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 정강이 부분에 약간 뱀살이 있어가지고 여름철만 되면 항상 스크럽으로 꼭그 부분을 많이 정돈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향은 맡을수록 좀 정감이 가는데 엄청 달달하네요. 그리고 데오드란트도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데오드란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이랑 니베아 제품밖에 안 써봐서 아직 좀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요번에 요거 니베아 스틱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얘네들 썼을 때 땀이 안 난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땀은 나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좀 괜찮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니베아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랑 그롤온 타입까지 써봤는데 좀 스틱이 조금 더 가볍고 끈적임이나 뭐 그런 촉촉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스틱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오늘은 여름철에 사용하면 삶의 질이 정말 향상이 많이 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와 같이 여름철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여름 하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마켓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